맥보이도 지금 현재 찌릿찌릿가면서 달아줬죠. 지금 바이어벤저 분들이랑 가드맨 같이 경보병으로 일단 운영하는 쪽인 만큼 맥보이의 찌릿찌릿 암호가 상당히 좀 아플 겁니다. 일명 맥가추. 맥가추의 전기 충격 공격이, 전기 공격이 꽤나 아프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저기에 달려있는 와베너도 바이어벤저 분들 이용해서 파괴시켜주고요. 가드맨들로 많은 막기 더 이상은 좀 힘들어요. 아까 그 거치팀이 무너졌으면 안 되는데. 자, 랩터도 운영해주면서 뭐 거치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했다 맞지만, 자, 오크 쪽 워추럭도 준비하게 되면서 이 강력했던 슬러가들이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얘네들 몸 팔뚝 보세요. 지금 그냥 싸대기 한 대 후려치면은 소 한 마리 잡을 것 같네. 아주 삼각근이 매력적인 오크 보이즈들인 것 같습니다. 자, 남쪽의 스마 대 스마의 상황은 어설트만이 강습병을 뽑았던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데바세이터 잘 밀어내주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갔던지 헤비볼터 터렛이 집 안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 같죠? 빠져줘야죠. 어설트만이 그리고 스톰쉴드 가지고 이때 리트리산을 하진 않았지만 뒤쪽으로 다시 한번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먼드 망치가지고 열심히 달라붙어가지고 최대한 한 놈이라도 더 쓰러뜨리려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베인울프 등장합니다. 자, 오크들 오크들 병력들 상대로 베인울프 괜찮죠. 다수의 이런 근접 병력들 상대하기에는 베인울프만 한 것도 없고 발적이 되려도 쏠쏠하거든요. 8번 전차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워추럭 빠르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베인울프는 지금 빠른 거 볼 게 아니라 발전기까지 쭉 달리면 돼요. 자, 슬러가 럭키 세븐 체력에 체력 7 정도 남기고 열심히 도망가지고 있습니다. 번화까지 달려져 있는 슬러가 보이지기 때문에 쉽사리 죽었다가 정말 뼈가 아플 것 같고요. 8번 전차 워추럭 파괴시켜주고 슬러가들 집으로 보내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클 포인트는 227점 대 468점이지만 분위기는 약간 파란색으로 전투가 약간 좀 기울고 있지 않나 싶고요. 자, 맥보이 삐까 번쩍 대프건 달아줬죠. 백건 전차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베인울프가 지금 깊숙이 적진한테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발전기만 싹싹싹싹 털어줘도 상당히 이득이거든요. 베인울프가 빨리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보병들을 잡는 교전에 있는 것보다는 발전기를 때려주는 게 좀 더 좋죠. 자, 카오스 랩터가 분대장에 달리면서 이제 대기가 또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쉽사리 베인울프 달라붙었다가는 위험하죠. 뒤쪽으로 빠져주고요. 자, 파란색 진영 빅트루 포인트를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 상황. 중심에 있는 빅트루 포인트를 먹지 못하고 있고요. 북쪽에서 빅트루 포인트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워럭이 다시 한번 더 먹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146점 대 468점 대략적으로 한 300점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도 파란색이 약간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중심 쪽 라인은 깃발을 전부 다 빨간색이 가져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이브러리 안의 등장으로 버티 시간 없이 데바스테이터가 활동 중이고요. 불탄 하나로 데바팀 막아주고요. 버티 시간이 없는 데바스테이터 진짜 무섭죠. 자자자자자 근데 스톰쉴드 켜주면 좋은데 데미지가 바로 리트리 걸어주는 모습. 하지만 상대편 라이브러리 안에게 포스 커맨더 쓰러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게임 그대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게임 끝나게 됩니다.